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개념이죠. 프로세서라는 거는 처리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처리기.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제어 장치 CU, 컨트롤 유닛, 연산 장치 Arithmetic Logic Unit 이두 개를요 하나로 통합한 직접 회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처리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를 직접 인터그레이티드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설계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RISC 방식이 있는데 딴거다 집어치우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 요거만 해보세요. 여기서 C라는 거는 complex, complex, complex 무슨 뜻이에요? 복잡한, 많은 그런 개념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complex instruction, 명령, S는요, set, S-E-T, 세팅하다, set computer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plex, 굉장히 많은 명령어로 instruction, set, 세팅시킨 컴퓨터. 그렇게 알고 가세요. 그래서 ICS는 신경 쓰지 마시고 C 컴플렉스 요것만 신경 쓰세요. ISC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ISC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R이라는 건 Reduced, R-E-D-U-C-E 그 다음에 뒤에다 D를 붙여요. Reduced, 축소한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ISC는 Instruction Set Computer 방식. 그래서 CISC의 C, complex, 복잡하다, 많다, RISC, R, reduce, 축소하다, 간단하다, 뭐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됐죠? complex, reduced.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냐면 마이크로가 작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바일 스마트 기기, 우리 스마트폰, 그죠? 모바일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무슨 뜻이에요? WEAR 그러면 입다라는 뜻이고 모든 영어 단어 뒤에 ABLE, 에이블이 들어가면 할수 있다.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형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입는 컴퓨터. 뭐예요?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계, 반지, 목걸이, 특히 안경. 구글 글래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여기에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모바일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무언가 끼워 넣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소형 컴퓨터, 대형, 우리가 메인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 슈퍼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된다, 응용된다. 뭐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요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이요. 이거 역사인데요.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서가 무엇이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80386DX. 이 DX는 디럭스를 뜻해요. 그래서 최초로 32비트가 적용된 프로세서는 80386. 우리가 보통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586, 펜티엄, 586을 펜티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예요, 386. 386, 디럭스, 80386.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모두 32비트를 처리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딱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최초의 32비트 프로세서, 내부 외부 다 32비트로 처리했기 때문에 80386DX 의미가 있다라는 거. D 조심하셔야 돼요. SSD 스탠다드 디럭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CISC, RISC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또 장난을 잘 쳐요. 일단 RISC 먼저 가겠습니다. R이 뭐라고 그랬었죠? Reduce, R-E-D-U-C-E 뒤에 그 뒤에다 D 붙이는 거야. Reduced. 자, 축소하다, 적다, 축약 이런 개념이에요. R은
됐죠?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RISC는요, reduced, 축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어의 수가, 이 명령어 수가 reduce, 적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요. reduce, 축소. 시간도 축소 개념이니까. 시간의 최소화. 그 다음에 시간의 최소화라는 건 뭐예요? 처리 속도가 결론적으로 빠름. RISC, 빠름. 그 다음에 reduce, 축소 개념이니까 전력 소모, 적음. reduce에다가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의 수, reduce, 적음, 목적, 시간의 최소화, reduce, 처리 속도, 속도가 reduce, 축소,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전력 소모, reduce, 적은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리듀스긴 하지만 프로그램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같이 가는 건데 레지스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다소 복잡하다.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R, 리듀스, 명령어 적다, 시간 최소화 목적이다, 처리 속도 빠르다, 전력 소모 적다. 다 리듀스에 적용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레지스터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복잡하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서버 개념, 워크스테이션 개념. 예전에는 이 워크스테이션 개념 그러면은 굉장히 사양이 좋은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좋으니까 일반 PC하고 워크스테이션하고 개념이 좀 없어지는데 서버하고 워크스테이션에서 썼던 거예요. RISC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reduce 하나 또 적용이 돼요. 생산 가격, reduce 저가입니다. 훨씬 좋은 거죠. RISC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반대 개념으로 CISC. complex 뭐예요? 복잡하다, 많다 기억나시죠? 명령어 많아요. 한 개의 명령어로 최대의 동작, 최대 많다라는 개념. 근데 complex 복잡하니까 처리 속도 느리고요. 전력 소모, 전기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컴플렉스의 개념. 근데 얘는 RISC의 반대 개념으로 레지스터는 적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복잡도는 단순합니다. 오히려 컴플렉스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컴플렉스이긴 하지만 컴플렉스 복잡하다 많다 명령어 많다 최대 동작 한 개 명령어로 처리 속도 컴플렉스 느림 복잡하니까 전력 소모 복잡하니까 많이 잡아먹어요. 하지만 레지스터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복잡도에 있어서 단순하다. 이건 결국 레지스터 수 때문에 프로그램이 복잡하냐 단순하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ISC는 일반 PC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생산 가격은 RISC보다 더 많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용도, 그 다음에 정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CISC하고 RISC를 섞어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메인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램, RAM, 램인데 요거는 약자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램에서 R이라는 거는 랜덤. RANDOM, 랜덤 그러면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뭐 이런 뜻이 있고요. Access라는 거는 이제 접근. 그다음에 메모리는 저장 장치, 메모리인데 닥치는 대로 접근하는 메모리다. 무슨 뜻이에요? 램이라는 저장 장소는 무언가를 저장시켜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쓴 이유는 나중에 읽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랜덤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랜덤이라는 거는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의미는 READ, 리드, WRIT, 라이트가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램이라는 거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휘발성 메모리라고 써드렸어요. 휘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램이라는 게 왜 휘발성 메모리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램이라는 메모리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안에 내용이 날아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램이라는 메모리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램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 사람 머리, 주기억,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은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망각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거나 세월이 흐르면 잊어먹는 내용, 그게 바로 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S램이라는 게 있고 D램이라는 게 있어요. S램의 S는 static. static은 무슨 뜻이냐면 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S램, static RAM, 정적인 램이고 D램, D는 dynamic, dynamic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동적인, 많이 움직이는 그런 램. 그걸 D램이라고 불러요. 좌단과 주격 장치는 램과 잠시 후에 배울 롬이라는 게 있는데 ROM. 램이라는 건 S램, D램. 요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S램 먼저 가겠습니다. S램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을 해요. 자, 캐시 메모리가 계속 나와요. 이 캐시의 스펠링은 C-A-C-H-E 캐시인데 까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캐시 메모리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어요. 주중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 주중 이렇게 알아두세요. 캐시 메모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사용을 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SRAM 그러면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 아주 특징적으로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SRAM이라는 거는 정적인 static이기 때문에 재충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재충전이 필요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SRAM은 캐시에 이용이 되고 재충전 필요 없다라는 거고 집적도 낮아요. 그 다음에 구조 복잡합니다. 그런데 왜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되느냐? 속도가 빨라요. SRAM이 속도가 빠르다. SRAM. 그 다음에 가격은 D램에 비해서 고가이고 전력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 SRAM은 빠르다. 빠름.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재충전이 필요 없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반면에 D램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주격장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는 또 기억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한 램이에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이라는 의미는 동적인, 많이 움직이죠. 우리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재충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제가 항상 이 D램의 D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넣어줘야 돼요.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아까 S램이 빠르다 그랬죠. S 여러분들 S하고 D하고 영어 알파벳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게 더 빨리 써집니까? S가 더 빠르죠? 그래서 속도 빠름 뭐 억지스럽지만 스피드 SRAM 그렇게라도 알아두세요. 스피드램이다. 이렇게 빠름 됐죠? 그 다음에 D램은 집적도 높고 구조는 단순해요. 근데 왜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안 할까요? 느려요. SRAM에 비해서. 그래서 SRAM이 더 빠른 거예요. 아무튼 스피드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SRAM보다 저가이고 소비 전력은 적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드렸죠. 재충전이라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리플래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리플래시가 필요한 메모리는 D램이다라는 거죠. SRAM 어디서 이용이 된다고요? 캐시 메모리 속도
빠르다, 스피드, 램 이렇게 또 넣어두시고 D램, D, 다이나믹, 동적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램 정리해드렸고 다음 롬 가겠습니다 롬이라는 거는 리드 온리 메모리 리드 온리 그런 무슨 뜻이에요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그래서 읽기 전용 메모리 이렇게 번역해요 롬 얘는 여기서 있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다라는 거 그런데 얘는 비발성이에요 비발성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램이라는 거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내용이 날아가지만 이 롬이라는 놈은 비휘발성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안 날아가요 비휘발성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절대 잊어먹지 않는 내용들 우리 낮잠 많이 자고 나면 자기 이름 까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소 전화번호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롬 비휘발성 그러니까 안에다 중요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롬 바이오스 우리 배우는데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인풋 입력 아웃풋 시스템 출력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집어넣는다고요 나중에 롬 바이오스 할 때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류가 이제 마스크 롬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마스크 롬이라는 건 뭐냐면 제조 회사에서 메이커 측에서 메이커라는 건 이제 제조회사 만드는 측에서 제조회사에서 미리 내용을 갖다가 딱 붙박이로 기억시켜버려요 그걸 마스크롬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유저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마스크롬이고. 그 다음에 P롬, 프로그래머블, 그래서 P 한 번만 가능해요. 사용자가 한 번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이용해야 되냐면, 롬 라이터기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P롬 한 번만. 그 다음에 E, 그 다음 P롬이에요. 얘는 좌회선을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E 하나 들어가면 자외선이고 그 다음 E가 하나 더 들어가 EEP롬 앞에 있는 E는 electrically 그래서 전기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여러 번 수정 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ROM은 마스크롬 붙박이 P롬 한 번만 EEP롬 자외선 E가 하나 더 들어가요. EEP롬 전기 각각의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좌우단간 램은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 램은 SRAM, DRAM, 롬은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펌웨어 가겠습니다. 이 펌웨어 FIRM 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단단한, 굳건한 웨어라는 건 제품이고 그래서 이 펌웨어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다라는 개념이에요 펌웨어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다릅니다 펌 단단한 굳건한 그래서 롬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것으로 롬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저장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펌웨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다? 바로 펌웨어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다루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격장치 램과 롬, 그 다음에 펌웨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보조기억장치 같은 경우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다. 그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주기억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갖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억 용량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보조기억장치는. 아울러 보조기억장치는 전원이 끊어져도 차단되어도 그 내용이 계속 유지된다. 우리 뭐라 그래요? 비휘발성 여기는 이제 매체라는 말이 붙는 거고 아울러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조기억장치 또 하나 중요한 거 당연히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어떻다 느리죠 주기억장치에 비해서는 대용량으로 구성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보조격 장치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드디스크죠. HARD, HARD 그러면 딱딱한 이런 뜻이고, 그래서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HDD 이렇게 불러요. 자기 디스크 개념을 이용한 저장 장치고,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 물론 잠시 후에 SSD도 배우시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얘는 열이 좀 납니다. 전력 소비가 크고 발열이 심하다. 열이 좀 나요.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ID, 요건 이제 특징 종류, 그것만 좀 맞다 틀다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ID 방식, 그 다음에 앞에다 E 하나 붙인 EID 방식,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RAID 방식,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약합니다. 떨어뜨리면 쥐약이에요. 충격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 본체 내부에 고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근데 요즘에는 이동이 편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도 많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파티션이라는 건데요. 이 파티션의 의미는 쪼개는 개념이에요. 분할.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파티션 놓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에요. 넓은 사무실을, 우리가 사무실이 이렇게 넓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하드디스크는 논리적인 영역 확보를 위해서 디스크 내부를 갖다가 쪼갭니다. 분할합니다. 그걸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파티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포맷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FORMAT, 포맷. 포맷이라는 거는 디스크의 트랙, 헤더가 읽을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트랙과 그 다음에 한 번에 읽고 쓸 수 있는 그 양, 섹터라고 그러죠? 섹터, 트랙과 섹터로 나눠줘야 돼요. 그 행위를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을 실행해야 돼요. 좌우당과 시험 문제에서 파티션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된다? 포맷을 해야지만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뭐 하드디스크 얘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이러니까, 기능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아, 하드디스크라는 놈은 파티션 작업한 다음에 포맷을 해줘야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파티션 나눴다. 그럼 얘를 이렇게 포맷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파티션 영역에는 다른 OS, 운영체제 설치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요 파티션에는 한 개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 에리어로 분할, 파티션하거나 또는 다시 합치는 작업. 그게 바로 파티션 작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드디스크 파티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ID 방식. 자, 뭐 약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ID 방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주변 장치를 두 개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만 알고 가시고, IDE 방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IDE, E, 여기 E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암기 속속, 외우기 쉬운 방법, E가 하나 있죠? 그럼 E죠, E. 그래서 주변 장치 두 개. 요렇게라도 알아두세요. 썰렁해도. 그 다음에 EID, Enhanced, 그거 약자입니다. 그럼 ID의 E.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요, 주변 장치 네 개. 왜 네 개냐면요, 앞에 E, 그 다음 뒤에 E.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4개. 썰렁하죠? 여러분들 욕, 너무 썰렁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왜요? 혼돈 왔을 때요. ID, 아, 주변 장치 2개. EID, EE, 4개.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스카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스몰 컴퓨터의 SC,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SI예요. 그래서 스카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주변 장치를 7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연결해요. 요거는 좀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맞다 틀다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빠른 전송 속도다라는 거죠.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한다. 빠른 전송 속도로. 그 다음에 RAID, 얘는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룹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좀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R은 redundant, 컴퓨터에서 redundant라는 거는 남아도는 여분의 이런 뜻이에요. Array라는 거는 배열이죠. 그 다음에 inexpensive, 우리 expensive 그럼 비싸다.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 비싸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inexpensive disk, 비싸지 않은 디스크들을 갖다가 또는 여분의 디스크들을 갖다가 배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RAID,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약자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얘는요 지금 inexpensive disk, DS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스크, 비싸지 않은 여러 드라이브의 집합을, 여러 개의 디스크를, 디스크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의 드라이브의 집합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연결하겠다, 하나로. 그 개념이에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연결시켜 놨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각각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거. RAID 여기 있죠. 바로 이 부분.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inexpensive disk S,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여러 개 S 붙었으니까 비싸지 않은 거니까 하드디스크들을 갖다가 array, 배열하는 거죠. 하나의 버추얼 디스크, 버추얼 그러면 가상의 버추얼 디스크를 구성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는 거죠. 대용량의 저장 장치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RAID 특징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이라는 건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전송하는 그 속도 면에서 좋다, 향상된다라는 거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겠다. 그거는 결국 데이터의 복구, 리커버리가 쉽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RAID의 목적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 저장 방식, 스트리핑 방식이 있어요. 스트리핑이라는 거는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디스크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게 스트리핑이고, 미러링, 미러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 저장 방식, 두 개의 디스크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언제 좋아요?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하기 좋다, 또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리티 방식, 스트리핑 방식에다가 패리티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시 패리티를 사용해서 리커버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 패리티 방식. 종류 세 가지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게 이 SATA인데, 뭐 혹자들은 SATA 이렇게도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serial, S-E-R-I-A-L, serial은 무슨 뜻이에요? 직렬.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serial ATA 방식인데, 원래는 이제 serial ATA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SATA. 근데 또 P도 있어요. P. P-A-T-A. PATA. P는 parallel, 병렬입니다. serial만 신경 쓰세요. serial이 직렬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serial ATA 방식은 여기 있잖아요. 직렬 ATA로, 그렇죠? 하드디스크 또는 광학 드라이브와의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의 한 종류다. 아무튼 직렬이에요. 직렬로 연결하겠다, 그 개념이고. 바로 이 부분이죠. 직렬로 연결되고 CIC가 적용이 된다. CIC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순환 중복 검사.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속도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신뢰도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serial ATA 방식이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 이런 거 했었는데, serial ATA는 필요 없어요.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what plug in 기능이 있습니다. 뭐예요? what 전원이 공급되어 있을 때 plug in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핫 플러그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나왔던 내용이에요. 케이블이 얇아요. 케이블이 얇다는 얘기는 냉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케이블이 넓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열을 식히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별거 없습니다. 시리얼 ATA 병렬 아니에요. 직렬 시리얼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요? 시험 문제에서는 병렬 ATA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거든요. 조심하시고요. 패러럴 PATA 그게 바로 병렬 ATA이고 얘는 시리얼 ATA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또 말씀드렸네요. 시리얼 직렬 그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SSD 자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SSD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장치입니다. 근데 솔리드 그러면 단단한 스테이트 그러면 상태 이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단단한 상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요 단어 자체가 반도체로 만들어진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 이런 뜻이에요. 약자도 좀 신경 쓰시고 솔리드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반도체로 만들어진 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여기 보세요. 차세대 반도체 보조격 장치다. 네 이제는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대체될 겁니다. 왜요? 특징이 있죠. 소음이 없어요. 전기 조금 잡아먹습니다. 작아요. 우리 저 신용카드 정도 크기예요. 경량화 가볍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좋아요. SSD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를 더 많이 쓰는 거죠. DRAM이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 제품 규격이나 휘발성 가격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나 DRAM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DRAM은 자주 안 쓴다 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HDD보다 충격이 강하다. 이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HDD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집어던지고. 그런 건 아니죠. HDD하고 비교해서 그런 의미죠. 아무튼 충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디스크가 아니고 반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리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서 나와요. Bad sector, 나쁜 섹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Bad sector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서 나온다니까요. SSD, bad sector 안 생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HDD에 비해서 저장 용량당 가격 면에서 당연히 비싸죠. SSD 비쌉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하드디스크 HDD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요. SSD 시험 문제에서 심심하면 다루는 문제가 바로 SSD.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잘 다룬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디스크, 옵티컬 디스크인데 CD-ROM이라는 거 컴팩트 디스크, 리드 오니 메모리 리드 오니 메모리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안에 뭔가를 저장시켜 놓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읽기 전용 디스크 드라이브다라는 거 아 옛날이요. 650MB 한 장에 그 다음에 CDR 그 레코더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CDRW 리라이터블 무슨 뜻이에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여러 번 기록 삭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CDRW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 옛날이요 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즘에는 이제 DVD, 디지털, 버셔타일, VRSATIL 이 버셔타일이 다재다능한 이런 뜻이 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였는데 버셔타일로 바뀌었죠. DVD 얘는 용량 좀 신경 쓰세요. 4.7GB까지 최대 17GB 1배속, 그러니까 그 DVD 1배속은 초당 1200KB 전송이 가능해요. 요런 거는 맞다 틀리다 개념 정도만 신경 쓰시고요. DVD 4.7GB
뭐 CD-ROM 650메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죠. 4.7GB DVD. 이번 포인트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블루레이 디스크,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SSD처럼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니까. 얘는 CD나 DVD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징이죠. 트랙의 폭이 가장 좁고 단층, 그죠?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 25GB까지. 듀얼 레이어는 듀얼 두 개 개념이기 때문에 25기가의 두 배니까 50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3층 3, 4 레이어까지 나와서 100기가에서 128기가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 많이 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HDD, SSD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캐시 메모리. 우리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SRAM 기억나시죠?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은닉 장소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어디 있냐면요. CPU 중앙 처리 장치죠. Central Processing Unit.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CPU는 속도가 빠르고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주기억 장치는 CPU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가 느리기 때문에 CPU가 노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갖다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존재하는 무슨 메모리? 고속의 메모리예요. 아울러 메모리 참조의 국한성에 기반을 둔다. 국한성이라는 거는 메모리의 일부분을 참조한다. 그 개념이에요. 별거 없고. 바로 여기 있죠. 빠른 처리 속도의 CPU.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무슨 현상? 병목 현상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병목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병의 목. 우리 병의 목 부분이 좁아 있기 때문에 거꾸로 했을 때 물이 막 나오는데 병목 쪽에서 좀 막히죠. 바로 그겁니다. 느려지는 현상. 우리가 병목 현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속도가 빠른 CPU,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병목 현상을 갖다가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캐시가 있다.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SRAM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이제 PC에서요. L2 캐시에서 찾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이번에는 버퍼 메모리 가겠습니다. 버퍼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 그런 의미예요. 버퍼. 이미 우리가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할 때 그 버퍼, 내용을 담는 공간 말씀드렸지만 이 버퍼 메모리는 뭐냐면 동작이라든가 접근에 있어서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인데 버퍼 메모리 예를 들자면 우리 키보드에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키보드 버퍼 메모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이핑을 굉장히 빨리 쳐요. 그럼 너무 빨리 쳤기 때문에 모니터상에 확 나타나지가 않고 잠시 후에 막 쭉 나타나요. 그게 바로 버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가 모니터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에도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인데 매우 중요한 거죠. 버추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한다. 그래서 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추얼. 아울러 얘는 주기억 장치 용량의 확대, 기억 용량의 확대가 그 목적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상 메모리는
기억 용량 확대의 그 목적이 있다. 조심하시고요. 속도가 아닙니다. 말장난 잘 치니까.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정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기록하고 삭제한다라는 개념인데 얘는 비휘발성이에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 단위로 기록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플래시 메모리 블록 단위 어디에서 이용이 되느냐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휘발성이죠. 사진 멋있게 다 찍어놨는데 디지털 카메라 끄자마자 다 날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보다 더 발전시킨 기억 장치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스마트 미디어 카드라든가 이제 멀티미디어 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스틱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플래시 메모리 잘 알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관 메모리인데 어소시에이티브 그러면 연관 연결돼서 관계가 있다. 뭐냐면요. 우리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소의 개념으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가 아니고 내용을 갖고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소 참조가 아닌 바로 이 부분이죠.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오는 메모리, 그게 바로 연관 메모리. 그래서 CAM이라고도 불러요. Contents Addressable Memory, CAM. 그것도 갖추지 말고 가시고요.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법 중에서 매핑 방식에서 연관 메모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컨텐츠 어드레스블 개념을 갖다가 사용해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 매우 중요하고요. 캐시 메모리, 아울러 버퍼, 가상, 플래시, 연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의 기능,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입출력장치 가겠습니다. 입력장치하고 출력장치의 종류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특징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키보드, 마우스 당연히 입력장치인 거 우리 컴퓨터에서 키보드, 마우스 없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장치 어렵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카드를 판독하는 카드 판독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광학문자 판독장치 더 어렵죠? OCR 어디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로용지 OCR 그 다음에 광학 마크 판독장치 더 어렵죠? 어디서 이용이 돼요? 우리 OMR 카드 시험 볼 때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CR, OMR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그죠? 굳이 광학문자 판독장치, 광학 마크 판독장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OCR, OMR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MICR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마그네틱 이 M이 마그네틱이고요. I는 잉크예요. C는 캐릭터, 리더 그거의 약자인데 요즘 5만원권이 나왔기 때문에 수표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수표 맨 밑에 보면 이 부분은 전산 처리, 컴퓨터로 처리하오니 뭐 꾸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거든요. 바로 그게 MICR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 판독장치, BCR 편의점 가면 우리 물건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당연히 입력장치고 태블릿, 그 다음에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입력장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 출력장치, 모니터, 프린터 당연한 거죠. 그 다음 플로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XY를 붙여요. XY 플로터 크게 인쇄할 때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출력장치 그래서 COM이라고 부르는데요.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스피커도 소리가 나오는 개념이니까 넓은 범주에서 출력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스피커라는 건 이제 컴퓨터 부품보다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뭐 컴퓨터의 출력장치 범주에는 잘 안 넣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스피커도 출력이 되는 개념이죠. 가겠습니다. 표시장치의 용어 매우 중요하죠. 픽셀. 우리가 픽셀이라는 용어보다 아마 화소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소, 몇만 화소 그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 그림의 화소. 그 다음에 이 픽셀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이 픽셀, 몇만 화소냐, 몇 픽셀이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생률, 리플래시 레이트, 그래서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플래시 레이트 비율이죠. 그래서 1초당 재충전되는 횟수,
그 재생률. 우리 리프레시 재생 하면 생각나는 램, D램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돼요. D램, 리프레시. 여기서는 표시장치의 리프레시 레이트고, 그 다음에 도트 피치 점 간격이죠. 도트라는 건 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간격이 가까울수록 선명하다. 그러니까 점에 점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진하다 이거죠. 선명하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해상도, 모니터 화면에 어느 정도 선명함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상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로 세로 픽셀 밀도를 표시해 준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간혹가다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하는데, 우리 모니터 화면의 크기는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를 가로 세로 안 해요. 대각선의 길이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나오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로 세로 그러면요. 아니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조심하시고요.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 단위로 표시한다. 그게 바로 화면의 크기예요. 조심하시고. 가로 세로 아니에요. 대각선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 백화현상, 하얗게 되는 현상이죠. 모니터의 AD보드나 액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백라이트만 켜지고 영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표시된다. 그래서 백화현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플리커 그러면 깜빡깜빡 거린다는 뜻이고, 프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깜빡거림이 없는, 거기서 깜빡이는 것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깜빡거림이 없는 플리커 프리, 이게 적용된 모니터를 사용하면 좋다 이거죠. 플리커 프리,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픽셀의 색상 표현 방법인데요. 8비트 같은 경우는 2의 8승이니까 256 색상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 8비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죠? 24비트 같은 경우는 2의 24승이에요. 그래서 1677만 7216 색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트 수의 2의 몇 승 이렇게만 해주면 색상이 되는 거예요.